예술, 한자죠. 한자어입니다. 예술이란 말도 한자어인데, 이 예술이란 말은요, 뭘 번역한 것이냐면, 아트를 번역한 것이죠, 아트. 근데 이 아트는 영어죠. 이게 라틴어로는 아르스입니다, 아르스. 라틴어도요, 옛날에는, 지금 로마 시대에는 이게 학문적 용어였지만, 그 이전, 그리스 시대에는요, 이 라틴어는 학문적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초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그리스 노예 중에서 가장 비싼 노예가 뭐냐 그러면 그 철학자들이나 이런 그 가정교사 노예 같은 게 가장 비싼 노예들이거든요. 그만큼 로마는 그리스 학문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이 아르스도 그러므로 어디서 온 것이냐 그러면 그리스어 테크네라는 말에서 옵니다. 테크네라는 것은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테크닉이죠. 테크닉이라는 것은 뭐예요? 테크닉 기술입니다. 기술. 기술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쓸모 있는 것을 만드는 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실용적인 것을 만드는 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쓸모 있는 걸 만드는 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술이 아르스가 되고 아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 시대에는요, 기술과 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도 보시면은요, 이 테크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랬을 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것을 기술이라고도 번역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예술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술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아주 본질적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적 활동이라고 할수 있는 이러한 테크네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생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생산물이 만들어지고 축적이 된 것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문명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시작이 곧 예술의 시작과 무척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죠? 보르도입니다. 보르도. 와인을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는 곳인데 프랑스 보르도죠.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옆으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쭉 가보시면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게 강이 쭉 가면서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 계곡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베제레 계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제레 계곡이 보시면 옆에 보시면 여기 빨갛게 돼 있죠. 빨간 점. 이 빨간 점들이 다 뭐냐 그러면요. 이 빨간 점들이 다 선사시대 유적지입니다. 이 베제레 계곡이 고고학에서 무척 중요한 지역인데 이곳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지 147터가 7개가 발견이 되고요. 뭐이 25곳 벽화도 그리고 기타 등등등 이렇게 많은 곳이 발견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냐? 몽티냑이라는 마을. 여기가 지금 몽티냑입니다. 몽티냑. 이 마을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살짝 내려가 보시면요. 여기 뭐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라스코라고 돼 있죠. 우리가 미술 시간에 많이 배우는 라스코 동굴입니다. 이 라스코 동굴이 그때 발굴이 됐을 때 이게 발굴된 것도 상당히 우연찮게 발굴이 됩니다. 1940년에 15살이었습니다. 15살짜리 이 소년들, 이 소년들이 그 계란같이 놀러 갔다가 이 개가 어딘가 실종이 돼요. 실종이 되니까 개를 찾으러 가거든요. 개를 찾으러 갔는데 개가 땅을 파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거기에 동굴이 있었어요. 그 동굴이 곧 지금의 라스코 동굴이 됩니다. 여기가 라스코 동굴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폐쇄가 됐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열지 않습니다. 폐쇄가 돼서 여기는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멀리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누가 이런 식으로 그 방금 말씀드려서 강아지 있죠? 강아지 모형을 이렇게 땅 파는 강아지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튼 가보시면 그 수많은 동굴 벽화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동굴 벽화가 있고 이것을 보통 미술의 시작, 문명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라스코 동굴은요, 방금 보셨던 블룸보스나 이런 것들은 한참 후대입니다. 여기가 지금 들어간 메인 굴인 황소들의 방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약간의 입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복도처럼 입구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엑시알 갤러리라 그러는데 여기 입구죠. 입구 들어가면 여기 막 있죠. 그림들.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 계속 발굴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 발굴됐을 때 800점 정도가 발굴이 됩니다. 그림이. 800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림들이 발굴됐을 때 가짜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그려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의심을 많이 받고 나중에 되면 검증이 되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거기서 발굴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라스코 동굴인데요. 여기가 방금 보셨던 입구고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 여기가 황소들의 방. 그리고 이쪽이 XR 갤러리라 그래서 여기 방금 사슴 같은 거 있었던 것이고요.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을 최초의 미술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러한 것들이 이전에도 무척 많은 어떤 동굴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림들을요, 이렇게, 이거 뭔지 딱 알아보시겠죠? 소, 뭐, 오록스, 말, 뭐, 사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무언지 알아볼 수 있게 그리는 그림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하느냐? 구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류 최초의 그림은 보통 구상이다라고 미술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조금, 해석의 여지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앞서 블룸부스 동굴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림들이 다 이랬죠? 뭐 그냥 격자 모양 뭐 이렇잖아요? 이런 이미지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상이죠? 추상, 형태가 없는 추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인류 최초의 그림들은, 초기 그림들은 구상이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반박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 문명이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기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명이 만들어졌을 때, 초창기의 작품은 구상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한 원시인이 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소라고 했을 때는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예요. 소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똑같이 소가 생긴 것처럼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구석기 시대가 지나고 삶의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겠죠? 넓어지면 저쪽 옆 동네를 갔더니 꼭 소가 이렇게 뿔 달린 소만 있는 것도 아니겠죠? 다른 모양의 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도 있고, 젖소도 있고, 얼룩소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러한 구상은요, 그러한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점차 어떻게 되느냐? 단순화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문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소우자죠? 소우자는 소의 모습과는 뭐 이렇게 보면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일단 소의 모습만, 그 소우자만 보면 전혀 소가 연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추상입니다. 다양성과 그 내포하는 의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예술은 뭐 어떻게 발전하느냐? 추상으로 발전한다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신석기 시대가 되면 그림이 추상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바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조금 과한 해석이 조금 강합니다. 구석기 시대라고 할수 있는 이 라스코 동굴 벽화에도요, 좀 독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분명 요거는 구상이에요, 구상. 누가 봐도 사슴입니다. 사슴을 그린 것으로 알 수가 있지만,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이런 것들도 다 인위적인 인간이 만든 이미지입니다. 요거는 추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딱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뭔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절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뭐저 세상으로 가는 문일 수도 있고, 거기에 뭐 할아버지 사슴, 할머니 사슴, 엄마 사슴, 아빠 사슴, 기타 등등이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추상적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보통 기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 시대에 이 시기를 마들렌느기라고 합니다. 마들렌느기. 이게 약 기원전 2만 년부터 기원전 1만 년 사이의 이 시기, 그 영거 드라이어스라는 그 빙하기 오기 전까지 시기인데, 이 시기에 사람들은 동물 형상과 관계 있는 그림에 점, 선, 사각형, 나뭇가지 모양을 그려 넣거나 장식 그림을 덧붙였다. 이들은 동굴 속 방이나 통로의 교차로 지점, 입구나 출구에 있는 그림을 희미한 기름 등불 아래서 바라보면서 말로 된 언어처럼 그 기호의 지시체를 즉각적으로 인지했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곧 기호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스코, 새로운 시선이라는 책에서 마리오 리스폴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기호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로스코 동굴에서는요, 라스코 동굴에서는 이런 것들도 많이 발굴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기름입니다. 기름. 동물 지방이겠죠. 동물 지방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밝히는 랜턴입니다. 생각하면 그렇겠죠. 동굴은 어둡죠.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러려면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불빛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랜턴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라스코 동굴에서 발굴이 된 건데, 이러한 것들보다도요, 대단한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겁니다. 엄청나죠? 이거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라스코 동굴에서 발굴이 된 겁니다. 엄청 아주 정교하게 조각이 돼 있고, 스푼처럼 정교하게 조각이 돼 있는데, 이건 역시도 랜턴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랜턴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기술적 그 차원의 어떤 뛰어남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라고 표시가 돼 있죠. 우리는 이 표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뭔가가 의미가 부여됐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문성준일 수도 있습니다. 내 거다라고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가 있긴 있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기호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이런 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스코 동굴에서 발견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다 라스코 동굴에서 발견된 겁니다. 따로 없는 기호에서 장 아벨라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현실과 관계없는 간단한 기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후에 이르게 될 문자의 발명만큼 중대한 진전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죠. 기호가 탄생했습니다. 기호에는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기표, 기호의 표시인 어떤 뭐 방금 보셨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호의 표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호의 표시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기호의 의미라고 합니다. 기표와 기라고 하는데, 이런 기호는 전달의 목적을 갖습니다. 전달의 목적. 전달의 목적을 갖게 되는데, 표시나 전달의 목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누적되는 것을 역사 혹은 지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의 도구로서 예술이 탄생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설이죠. 즉, 예술의 탄생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떠한 목적과, 이 목적은 뭐예요? 곧 실용적인 목적이겠죠. 실용적인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 글이라는 게 다, 기호라는 게 다 실용적인 것이니까요. 이러한 무언가를 전달하고, 무언가를 전달하고 그것을 보관해서 누적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